LG 에너지 솔루션이 SFA의 3D CT 장비를 도입을 해서 예.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 가지 배터리 화재에 엮이면서 CT 장비를 전면 도입을 하게 됐고 SK온넷 온도 이제 내년에 이 장비를 어떻게 어느 사이트에 좀 할까 좀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환 전문기자 네. 모셨고요. SFA가 SK온의 검사 장비를 구매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장비가 네. LG 엔솔이 쓰고 있는 네. 장비라면서요. 지금 아직은 이제 초기 도입 단계고요. 네. 이게 약간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배터리 셀 업체의 이제 그 트라우마 PTSD가 네. 있어요, 지금. 뭐죠? 전기차 화재죠. 본인들의 그쵸. 잘못이 아니어도 네.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포렌식처럼 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전부 증명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검사 장비죠.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검사 장비의 양과 질을 굉장히 극적으로 많이 높였습니다. 특히 배터리는 한번 조립하고 나면 뜯어먹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비파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비전. 네. 뭐 많이 쓰는 방식이죠. 비전, 네. 비전을 보고 이제 외관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도 뭐 많이 쓰죠. 뭐 네. 이거는 뭐 식품에도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네. 그 다음이 3D CT입니다. 3D CT. 엑스레이는 찍으면 그 평면에서만 보이고. 평면에서 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잘 안 보이고 감춰졌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뒤집어서 한 번 더 찍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장점은 엑스레이가 속도가 빠르고 전수 검사가 가능합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네. 근데 CT는 이게 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수 검사를 그동안 못 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 일부만 또 빼서 이렇게 예, 샘플링 검사밖에 못 했어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SFA의 3D CT 장비를 도입을 해서 예.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와. 그리고 이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폴란드 공장에는 이 3D CT 장비 외에도 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후공정 모듈이나 팩단에서의 검사 프로세스도 새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검사의 어떤 양과 질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SK온은 현재 SFA 장비를 쓰긴 쓰는데 네. 비전 외관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SFA가 당연히 이제 좋은 거니까 한번 써보시라 하고 제안을 했는데 네. 올해는 못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왜 올해는 못 쓸까요? 일단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요. 장비 3D CT 장비라는 게 단순히 어떤 검사 장비 하나만 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중간중간 어디다 둘 것인지 또 그만큼 공간을 잡아먹는 일이니까 이런 네.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뒀는데 중간에 끼워넣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도입을 못하고 전수검사를 할 정도라면 장비가 여러 대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라인 개수를 말할 때 네. 서로 오해가 있는 게 요 앞 그 네. 전체 프로세싱의 앞단에 계신 분이 생각하는 라인의 숫자와 네. 저 뒤에 후공정에 계신 분들의 라인의 숫자가 서로 달라요.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 원료 투입,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를 넣고 비벼주고 네. 비벼주고 전극을 만드는 라인에는 전극까지 가기 전에는 네. 보통 라인이 한 두 개 혹은 네 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네. 여기서 조립 공정에 들어가면 갑자기 라인 숫자가 두 배, 네 배가 됩니다. 왜냐? 놓친 공정, 양끝단에 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극, 음극 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대만 쓰는 업체도 있고 두 대만 쓰는 업체도 있고 혹은 스태킹 장비를 써야 되는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태킹 장비를 한 대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 대만, 근데 두 대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네. 왜냐하면 양극 하나, 음극 하나. 네. 그리고 후공정에 가면 다시 이제 이게 펼쳐지거나 아니면 이 라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래서 명확하게 라인 숫자를 뭐 몇 개다라고 말하기에는 기준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요 3D CT 장비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아무래도 조립 공정 그러니까 전극 와서 조립 공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용하는 걸로 저는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그럼 라인당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라인당 하나씩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 조립 공정당 하나씩이니까 양극 하나, 음극 하나 무조건 라인당 두 개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공장이 있죠? LG 같은 경우는 국내 오창, 오창의 뭐 이렇게 있죠? 보통 오창 공장입니다 하면 그 라인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오창 공장 안에 라인이 뭐 몇 개 이렇게 있다? 보통은 밖에서 봤더니 라인 하나.
그러니까 전체 통 라인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세부에서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자기 파트에 있는 라인 숫자밖에 모르세요. 아, 앞에는 잘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앞에 계신 분들은 뒤쪽에 몇 개 라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것만 뭐 자기 것만 되니까. 보시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요 3D CD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조립 공정 요 중간에밖에 못 들어가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의 숫자를 감안했을 때 양극 음극이니까 무조건 두 개씩 짝을 이뤄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이 3D CT 장비 하는 회사는 뭐 SFA가 잘 합니까? 뭐 다른 데도 하나 다른 회사도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3D CT를 그동안 전면 도입을 못 했던 이유는 속도 때문이었어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 SFA가 이제 그 셀당 검사 시간을 네. 4초 정도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4초? 4초가 네. 요 검사 장비 업체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이에요. 왜? 아, 그래요? 엑스레이 검사 장비로 검사하는 거 보면요. 좌르륵이에요. 좌르륵. 좌르륵입니다. 아, 그렇게 쭉 지나가는 쭉 가요. 쭉 가요. 근데 이 속도를 보다가 초당 4초도 사실은 느린 건데 네. 따지고 보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뭐 분단위로 걸렸었거든요. 5분. 와. 이렇게 근데 4초면 엄청 혁신적인 거네요. 굉장히 혁신적이 된 거고 이게 그 CT 장비 그러니까 비전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전 검사 하시는 거 보시면요. 비전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이 비전 검사 장비 안에 들어오면요. 저 예전에 전동 퀵 자동차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네. 인서트가 딱 되면 한 바퀴 돌아요. 슉 돌고 그래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여기로 비전검사를 딱 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검사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3D CT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 가지 배터리 화재에 엮이면서 CT 장비를 전면 도입을 하게 됐고 SK온도 이제 내년에 이 장비를 어떻게 어느 사이트에 좀 할까 좀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CT 검사를 하면은 이제 뭐 고안에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SFA 입장에서 단일 장비로 작년에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단일 품목으로 올해 500억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내는 품목이에요. 대단하게 비싼가 보네요. 일단 뭐 가격은 소비자 권장 가격에 정해진 제품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수주를 사실, 그 정도 받았으면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SK가 덧붙여지게 되면 네. 앞으로 양사의 증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일 장비로 수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올릴 수 있는 효자 품목이다. 아니 전기차 배터리 화재 나고 사고 나고 해서 뭐 이제 뭐 사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SFA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많이 나오고 뭐 화재 사고 터지고 이럴 때는 그걸 좀 약간 그 판매 포인트로 좀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왜냐면 심리 상태가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하니까 검사 장비를 하나 더 두면 네, 좀 더 검사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이제 네. 플라시보 효과는 아닌데 네. 아무래도 검사 장비를 하나 더 두게 되면 네. 그래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셀에 뭐 검사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증거 데이터도 남겨놓을 수 그러니까요. 있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굉장히 고도화된 첨단 산업이어서 네. 그동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이제 저희 CMP 공정 있잖아요. 네. CMP 공정에 CMP 패드의 연마도를 그동안 검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 그 패드가 갈려나가니까 또 그 사이에 또 파티클들이 떠다니잖아요. 그게 수율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다가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파티클이 해서 중간에 세정 공정을 한 번 더 넣고 다시 연마해주고 이런 것들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 원체 잘 되어 있는 산업이니까 네.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이어서 3D CT 장비가 도입이 되고 나면 삼성 SDI나 다른 배터리 장비 회사들도 전면 도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